이렇게 힘차게 내리쳐야 배의 앞부분인 선수로 로프를 감을 수 있다. 로프를 끌어올리는 양망기는 배 양쪽에 두 개. 이때 엉키지 않도록 일일이 감아주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이 작업은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다. 양망기가 감아올린 로프는 다음 투망을 위해서 동시에 정리한다. 배 안에서는 질서가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80m의 대형 그물이 올라올 차례.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시간이다. 이때도 그물이 뒤엉키지 않도록 일일이 묶어준다. 와이어가 힘껏 그물을 들어올리자 마침내 바다 저 밑바닥에 다녀온 그물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갈매기떼가 시야를 가릴 정도로 몰려든다. 가진다, 머리 가진다, 머리 가진다, 머리 가진다, 머리 가진다. 1분 1초가 애타는 상황. 첫 그물이 무사히 갑판 위로 올라왔다. 그물은 토해내듯 벌떡이는 고깃대를 안겨준다. 납작한 모양으로 씹는 감촉이 좋은 동해안의 별미 가자미다. 이게 기름 가자미입니다. 와, 나 들어. 특히 기름 가자미는 300m 이상 깊은 수심에 산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다고 말하겠는데. 깊은 곳에 살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끈거리는 체액을 분비하는데 그래서 기름 가자미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천천히. 첫 수확의 감회를 느낄 새도 없이 다음 조업을 준비한다. 고기 정리 안 하고 왜 어구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투망 준비가 먼저예요. 어, 왜요? 그래야 투망을 먼저 해야 고기 지금 반영해도 되지만 이게 좀 준비가 좀 투망이 안 된다. 육지와 달리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 이렇게 숨가쁘다. 시작과 끝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된다. 언제나 어부의 로망은 조기 만선이다. 그 꿈을 부표와 함께 바다에 던진다. 이렇게 바다에 어부를 마르목골 모양으로 펼친 뒤 그물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저인망 어법이라고 한다. 바다 밑바닥에 사는 기름 가자미는 낚시로는 잡을 수 없다. 배 안에 육지의 어시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어부의 작업은 고기를 잡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수백 마리의 고기를 종류와 크기대로 선별하는 것도 이들의 일이다. 빨리 해야지. 그 방 양방을 해야 될까요? 그 고기 또 올라온 거죠? 바닥이 다 드러날 때까지 허리 한번 펴지 못한다.
신선도가 생명인 만큼 존각을 다퉈야 하는 일. 한 시간 만에 겨우 허리를 편다. 힘 안 드세요? 힘들다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는 법이다. 선별 뒤 바로 이어지는 세척 작업. 진액을 빼주면 선도가 더 오래 유지된다. 어부의 손을 거쳐 뼈가 다 비칠 정도로 투명해진 기름가자미. 뼈가 연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물가자미로도 불린다. 특히 뼈채 먹을 수 있어서 칼슘이 풍부하고 비타민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 잡는 것보다 선별하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그건 걸릴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50톤 어선의 선원은 모두 8명. 4명은 베트남과 중국에서 온 선원들이다. 간이 작업대를 열면 창고가 나온다. 첫 조업으로 얻은 기름가자미는 약 400kg. 빙 조그맣게 해, 작게 작게. 힘들어. 깨라 깨라 깨라. 내일 간다. 얼음 안 하면 고기가 말라요, 이게. 가자미 한 상자의 무게는 약 25kg에 달한다. 잡이와 선별, 세척, 보관까지 끝내야 비로소 한시름 놓을 수 있다. 기름 가자미를 잡는 선원들의 온 몸도 진액으로 뒤범벅이 된다. 묵묵히 일하는 뒷모습에서도 피로가 묻어난다. 고기 정리 작업 끝나면 바로 양방인 거네요. 이 정도 들면 고기 작업 정리 작업 끝나면 바로 양방 되는 거죠. 하루 10번 이상 그물질이 계속된다. 낮에 할 때하고 밤에 할 때하고 뭐가 틀려요? 낮에는 사람들이 앉아도 그게 딱 되어 있지만 밤에는 똑같은 그기라도 피곤하지, 많이 피곤하지. 새벽 5시, 두 번째 양망이 시작된다. 양망 작업은 언제나 격렬하게 시작된다. 밧줄이 무사히 다 올라올 때까지 양망기 옆 작업자들은 안심할 수 없다. 자주 맞춰야 돼요? 네. 왜요? 그러면은 고장이 찐빠져요. 방황은 올라 여기 올라타기도 올라타고요. 그쪽에 덮어 타야 되고 앞에 붙이 올라오는 것도 많이 되고. 어구를 바닥에 가라앉게 해주는 쇠사슬도 위협적이다. 망망대해에서의 외로운 싸움. 그물에서는 차디찬 바닷물이 비처럼 쏟아진다. 그물 코에 고기가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 그물은 예사롭지가 않다. 2톤 무게의 그물을 지탱하는 와이어도 버거워할 정도다. 그물이 균형을 잃으면 선원들을 덮칠 수도 있다. 해볼 것 같아. 가자, 가자, 가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진땀났던 시간을 뒤로하고 그물 안에 숨죽여 있던 은빛 고깃대가 갑판 위에서 장관을 이룬다. 예상치 못한 수확이다. 지금 올라온 건 다 뭐예요? 청어? 청어는 과메기로도 유명하다. 청어를 꾸덕꾸덕 말린 과메기는 구룡포의 특산물이자 겨울진미다. 없네요, 과메기가. 요새는 수온이 바뀌면서 가자미 수십 상자가 나던 자리에 청어가 나오기도 한다. 청어 지금 잡았잖아요. 이거 네. 어떤 종을 보세요? 통발이나 통발 밑감용으로 가고요. 요래 장거는 전부 거의 다 사료로 가죠. 청어라도 잡히면 좋지만 크기가 작은 게 아쉽다. 이 산더미 같은 고기 가운데 가자미는 단 두 상자뿐이다. 이걸 잡아야 되는데 없네요. 없어. 왜 청어보다 가자미를 더 잡고 싶어요? 일도 싫고 돈도 이게 더 되고. 배 안은 청어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만서는 늘 기분 좋은 일이지만 청어를 다 정리하려면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막막하다. 마치 모래를 나르는 공사장을 보는 듯하다. 청어의 발이 묶여 한 발짝 옮기기도 어렵다. 아무리 퍼날라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허리는 끊어질 듯한데 마음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다. 정리하는 게 끝이 없어요. 언제 쉬세요? 오셔요. 이거 청어방 하면 쉴 시간 없어요. 아, 이거 뭐야? 동해에서 가장 흔했던 청어는 이상수온으로 30년 전 갑자기 사라졌다가 최근 다시 등장했다. 청어가 없는 사이 과메기 자리는 사촌격인 꽁치가 대신했다. 60kg 상자에 담긴 청어는 모두 50상자, 3000kg이 넘는다. 기진맥진한 사이 아침은 눈부시게 찾아온다. 아무리 씻어도 청어 비늘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바닷물로 씻으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겨울에는 차라리 물이 더 따뜻해요. 바람보다가.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경직됐던 근육도 풀어지는 듯하다. 이런 시간이 좋죠. 잠깐 쉬는 시간이. 그나마 뭐 한 1, 20분씩 잠깐 허리도 좀 피고 그런 시간이라도 좀 있어야죠. 짧아서 더 소중하다. 오전 9시. 조업 7시간째다. 작업복에도 피곤이 겹겹이 쌓여있다. 쉬지도 못하고 또 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 청어발이 하면 쉬는 시간 없어요. 네, 밥 먹을 시간도 잘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 펼쳐진다. 방금 바다에서 건져올린 로프는 사방으로 물을 튀긴다. 여기 제일 위험해, 여기. 왜요? 사람 사고 나는데 여기서 사고가 나라. 한 차고 들어가고 사람 때리고 수화야 이것도. 백신 아니면 죽는 거지. 진짜 위험한 거네요. 그 때문에 아무도 안 믿긴다. 양만기와 어구는 언제든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 그래서 양만기 옆에는 가장 노련한 선원이 자리한다. 바다에 그물을 내린 지 40분. 기대를 안고 다시 그물을 끌어올린다. 요란한 갈매기 소리. 이번엔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 갈색과 은빛이 뒤섞인 그물 안은 살아 움직이는 고깃대로 눈이 부시다. 청정 지역에서 갓 잡아 올린 기름 가자미다. 양식이 없는 가자미는 100% 자연산이다. 수십 종이 이루는 가자미류는 모양이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어렵다. 여기 참가자미죠? 네. 해부분도 다르죠. 체형도 여기 날씬하고 요건 약간 넓고 요건 약간 좁고 이게 생각보다 기름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요? 네. 기름 가자미는 전체 가자미 어획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동해안 특산종이다. 지방이 많아 구워 먹어도 특유의 고소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선생님, 이거 크기는 몇 가지로 선별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요. 요거는 뭐 한 5-6만원에서 요거는 7-8만원에서 저거는 12만원에서 13만원에서 오 차이가 많네요. 네 많아요. 저희가 선별을 해야죠. 기름가자미는 크기는 작아도 손이 많이 간다. 선원들에겐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다. 기름가자미를 반 건조시켜서 찜이나 조림을 해도 그 맛이 일품이다. 새벽 2시부터 10시간 넘게 꼼짝 않고 버텨온 두 발은 뻣뻣하게 굳어간다. 힘들지 않으세요? 이번 달은 힘들어요. 해야죠. 어렵잖아요. 아직은 매서운 바람과 흔들리는 배의 진동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낸다. 그런데 이때 대안이 술렁거린다. 귀한 볼거리라도 있는 듯 제작진에게 손짓한다. 동해안에만 3만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뭐 미모의 위험. 왜요? 고기를 잡으니까요. 선별 작업이 막바지로 향하자 한쪽에선 가자미를 손질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작은 배는 아직 한 끼도 채우지 못했다. 투박해도 이 안엔 동해의 바다맛이 한껏 녹아있다. 살았을 때, 금방 올랐을 때가 제일 맛있죠. 살아있는 거, 까딱거리는데. 오돌오돌 씹히는 맛이 좋은 가자미 회에 식초와 채소, 고춧가루를 버무려 만든 무침은 잃었던 식욕까지 찾아준다. 이 밥상 하나를 받기까지 많은 땀을 흘렸다. 무엇보다 갓 잡아 올린 가자미로 만들었으니 더 긴 말이 필요 없다.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그런데 분위기를 깨는 경적 소리다. 다른 배에서 구조 신호가 왔다. 이 배는 날개에 뭐가 끼지갖고 힘 못 차고 안 돌면은 밑바닥에 그 등까지 올라오는데 그 난데 보기에 뭐가 풀을 닦거나 그런 게 있지. 기계가 고장이 나고 끌고 가야 된다. 멈춰선 배를 그대로 두면 망망대해를 떠다니다 난파선이 될 수도 있다. 그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배 사람들끼리 모른 척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배를 구하는 대신 오늘의 조업은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또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배가 사라졌다. 터졌어요. 걱정하지 마. 덤프가 돼야 끌어올리지. 양쪽 배의 안전이 걸린 만큼 모두들 신경이 곤두선다. 설상가상 같이 위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다행히 배는 멀리 가지 않았다. 한국까지 로프로는 무리다. 길 잃은 배와 이번에는 아예 접합을 시도한다.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 뜻밖의 조업을 중단하고 만다. 바다에서는 육지와 같은 편안한 일상을 기대할 수 없다. 너무 잡수소. 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식어빠진 음식 맛은 예전만 못하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척박한 여건이다. 어느덧 창밖은 벌써 육지로 변해 있다. 12시간 만에 다시 돌아온 구령포와 간밤에 잡은 기름가자미 경매가 벌써 한창이다. 드디어 육지에 도착했다. 곧바로 하역 작업이 시작됐다. 기름가자미 수확량은 모두 50상자. 한 상자당 20kg씩 모두 1000kg에 달한다. 갓 잡아 올렸을 때 가장 살이 쫀득한 기름가자미는 담백한 맛으로 미식가들에겐 놓칠 수 없는 별미다.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포항, 대구. 뭐 멀리는 서울까지 막 올라가고 이거는 거의 회용으로 많아. 회를 다 거의 다 회로 하기 때문에.
작을수록 뼈가 연하기 때문에 횟감으로는 작은 가자미가 더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 경매가 시작되면 선원들은 성적표를 받듯 초조하다. 가격은 어떤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다운된 수준입니다. 이때가 가장 속상할 때라요. 조금은 씁쓸한 마음으로 이번엔 청어 하역을 시작한다. 그 양이 무려 5톤. 선원들은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고대다. 다 내리려고 하면 시간 얼마 정도 걸려요? 앞으로 2시간. 많이 잡으면 그만큼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뱃일. 청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힘들지, 힘 안 들 수가 있어. 힘들어도 빨리 쳐야지 말이 쉬니까. 몇 번을 퍼날랐을까. 이제야 비로소 바닥이 드러난다. 트럭 한 대를 가득 채우고도 부족하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다. 카메라에서 당겼던 건 어떠세요? 꼼꼼하고 무섭기에 시원하다 좋지. 오늘 없으면 내일 느끼고 항상 내일 있다요. 아무래요. 꿈을 갖고 해야지 뭐. 바다 일은 배에서 내려가야 완전히 끝이 난다. 다음날 새벽 2시. 항구는 변함없지만 바람이 제법 부는 날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는 어떤 것 같아요? 날씨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이렇게 나가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설레죠. 당시 바다에 나간다는 자체가. 바람은 좀 불지만 어떤 주의보도 없었다. 그러나 바다로 나갈수록 파도가 심상치 않다. 심하게 요동치는 배 안. 선장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다. 욕심이 화를 부를 수도 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들어갑니다. 아 진짜요? 아 이렇게 나왔다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기상은 괜찮은데 직접 날씨가 나와보면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고기도 못 잡고 가시면 좀 그러겠어요. 새벽부터 왔는데. 그물 한번 내려보지도 못하고 다시 육지행이다. 착잡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바다를 거스를 수는 없다. 이후로 3일 동안 가자미 잡이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드디어 구룡포의 편안한 날이 찾아왔다. 오늘만큼은 선원들의 발걸음도 가볍다. 3일 만에 바다로 나가는 그물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오랜 기다림만큼
바다가 풍성한 수확을 내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은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약 한 시간 반 정도 우리 3일 쉬었다 아닙니까? 3일 쉰 거를 좀 복구해야지. 만선의 설렘과 혹시 모를 사고의 위험이 언제나 공존하는 바다. 때론 바다에 순응하고 때론 바다와 싸우면서 고기잡이는 계속된다. 드디어 4일 만에 투망이 시작된다. 선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투망 준비를 한다. 1km가 넘는 어구가 차례로 물속에 뛰어든다. 1시간 뒤 양망을 앞둔 긴장의 시간. 드디어 물속에 잠겨있던 대형 그물을 끌어올린다. 과연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루가 아닌 며칠을 손꼽아온 순간이다. 그물은 한눈에 보기에도 제법 묵직하다. 선원들의 기대만큼 그토록 기다렸던 가자미가 이제야 그물 가득하다. 이 정도면 좋기 30 상자는 채울 수 있다. 많이 올라온 거예요? 네, 해보고 올라온 거죠. 많이 올라오니까 어떠세요? 기분 좋죠? 간만에 가자미 풍년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힘겨운 선별 작업도 이렇게만 잡힌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파도가 잔잔해진 바다. 선원들은 마음 놓고 그물을 올린다. 거대한 풍선처럼 부풀어오른 그물. 그 안에 그물이 휘청거릴 정도의 청어가 아낌없이 쏟아진다. 풍성한 수확에 선원들은 모처럼 마음이 든든하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양망과 투망. 황금 어장을 만난 덕에 올리는 그물마다 고기풍년이다. 바다는 그렇게 이들을 위로해준다. 그냥 삶의 텃밭이죠. 직장이죠, 직장. 바다만 나오면은 오로지 고기 잡는 데만 신경을 쓰니까 진짜 바다가 좋아.